친구들 안녕. 다들 태국, 특히 치앙마이가 커피에 진심인 거 알고 있었어? 엥? 태국은 땡무반 아니었어? 할 수 있겠지만 태국 북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원산지야.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습한 날씨가 만나 커피 재배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태국 북부에서도 특히 치앙마이가 커피 문화의 중심지로 불리는데 그런 치앙마이에서 커피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곳 지금부터 같이 함께 가보자. 치앙마이 카페 끝장 투어 첫 번째 레스트레토. 2011년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이 만든 카페로 입소문 역사만 10년이 넘지. 달콤 쌉싸름한 에스프레소를 도화지 삼아 한 잔 한 잔 작품이 탄생해 보는 재미만으로도 설렘은 두 배가 되는 곳. 특히 모든 커피를 에스프레소가 가장 달콤한 순간 리스트레토로 뽑는데 묵직하고 산미 강한 커피를 원한다면 렛츠고! 그리고 또 당부할 게 있어. 라떼아트로 유명한 집이잖니. 더운 태국 날씨를 벗삼아 꼭 따뜻하게 즐겨봐. 사탄 라테, 시가레토 등 취향대로 즐길 수 있어. 오직 너만을 위한 바리스타의 라떼 아트. 오늘은 얼음에게 양보하지 말자. 그래도 커피는 무조건 아지 하는 분들은 롱블랙으로 느껴봐. 매일 아침 첫 잔은 신에게 바치며 오늘의 안녕을 기원하는 레스트레토. 여행지에서의 커피는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잖니. 치앙마이 한 페이지에 레스트레토가 함께하길 바래. 다음은 타페에 위치한 뽕가네스 커피 로스터스. 치앙마이 터줏대감 로스터리 카페로 들어서는 순간 고소한 원두 냄새가 너를 사로잡아 머물게 하지. 뽕가네스 커피는 좋은 원두를 잘 로스팅한 기본에 충실한 카페야. 태국의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이 커피숍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 나도 오늘 솔츠만 받아볼까? 나는 특히 비엔나 커피를 추천해. 풀 로스팅 원두에 아이스크림과 우유 거품까지 완벽한 조합 인정? 오, 인정! 판매하는 원두도 다양한데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태국 고산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원두까지 구매할 수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치앙마이 커피를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 아참, 이곳은 화장실 콘센트? 와이파이가 없어. 뽕가네스에서는 한눈 팔지 마. 오로지 커피만 생각해. 여기 커피로 인생을 바꾼 한 민족이 있어. 태국 북부 고산족 아카족의 커피 아카 아마. 19세기 태국으로 이주해 마약 재배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1980년 대교화 사업으로 커피를 재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치앙마이의 버킷 플레이스가 됐어. 기본 원두로 주문하면 묵직하고 진한 고소한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어른들도 좋아하는 바로 그 커피 맛이야. 산미가 없고 쓰지도 않아. 아까마는 원래 어머니가 힘들게 재배한 커피를 아들이 치앙마이 시내에서 판매하면서 유명해졌어. 엄마의 커피이기에 아들은 정성을 다했지. 아카아마 역시 아카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나는 아카아마에서 커피 젤리를 추천할게. 원두가 맛있으니까 어떤 커피를 마셔도 맛있지만 커피 젤리는 커피 푸딩에 우유크림을 얹어주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첫 만남에서 묵직한 마지막 만남까지 내 입에 딱이었어. 여행에서 즐거운 추억은 달콤한 사탕 같아. 지금 나와 같이 달콤함에 빠져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곳은 기대해. 바로 믹스 카페. 믹스 카페는 독특한 점이 많아. 이곳 사장님은 원래 유명한 복화술사였는데 일본인 아내의 외할머니로부터 처음 커피를 배우고 카페를 여셨대. 카페 이름도 외할머니와 사장님의 지식을 합친다는 의미로 믹스, 독일어로 커피를 뜻하는 카페를 합쳐서 만들었어.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믹스 카페에서 나는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사장님께 자신 있는 메뉴를 보여달라고 했지. 그럼 태국 토박이 사장님 스타일과 일본인 외할머니 스타일 함께 구경해볼까? 믹스 카페는 모든 커피를 모카포트에서 내려 출근 전 1분만에 가져가는 아메리카노가 아니야. 느리고 정성스러운 모카포트를 바라보면서 잠시 치앙마이 슬로우 라이프에 빠져봐. 자, 그럼 사장님 추천 메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외할머니 시그니처 메뉴 시뇨 아이스야. 우유, 차가운 커피, 커피폼까지 섞지 않고 마시면 세 가지 맛이 입안에서 좀 좋아. 맛있잖아. 우리 할매도 월 맛이네. 두 번째는 우유가 듬뿍 들어간 오올라떼. 세 번째는 레드 아이.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커피를 믹스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커피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마시는 해장 커피로 유명해. 역시 왜 이렇게 맛있지 했어. 그리고 마지막 아루미라이야. 차가운 커피에 커피 폼을 올려 한층 더 부드러운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어. 모든 커피는 커피 품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셔. 정성 들여 커피를 만들고 커피에 대한 설명까지. 나는 이 집 커피가 치앙마이에서 마신 커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를 함께 갈까? 친구들 안녕. 이번 치앙마이 여행은 디저트 편이야. 사람은 원래 뷔페 따로 디저트 뷔페가 따로 있잖아. 치앙마이까지 왔는데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맛있는 디저트도 많지만 여행을 왔으니까 직접 찾아가 보면 좋을 디저트 가게를 준비했어.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가보자. 가장 먼저 소개해줄 집은 여행하면서 맛도 인싸도 포기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한 핫한 브런치 맛집 Sunrise Breakfast and Brunch. 일단 카페 내부부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로 가득해서 카메라 셔터를 저절로 누르게 해. 따뜻한 분위기, 적당한 조명까지. 인스타 카페 느낌이 낭낭한데 사실 이 집의 진짜 사진 포인트는 이 브런치 메뉴들이야. 가장 인기 메뉴는 망고, 키위, 오렌지, 구아바, 패션프루트, 아 숨차! 무려 제철 과일 10가지 이상을 흘러넘치도록 담아놓은 라이언 프렌치 토스트. 와우! 현진아, 이 비주얼 실화 맞다. 두 번째는 늦잠 실컷 자고 아점으로 먹기 좋은 ABF. ABF는 샐러드를 작은 화원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팅해서 예쁘고 함께 나온 스크램블과 베이컨 모두 간이 잘 되어 있고 맛있었어. 치앙마이의 추억을 인스타에 남기고 싶은 친구들은 꼭 들러봐. 가격도 정말 착하지만 과일도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입안 가득 고이는 상큼함. 말해 뭐해. 브런치를 천천히 즐기면서 치앙마이의 매력, 여행이 주는 행복 마음껏 즐겨봐. 비주얼 맛집답게 웨이팅이 있어. 피하고 싶으면 미리 꼭 전화를 하고 가. 또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우리 여행 왔잖아. 여유 있게 기다리며 카페를 즐겨보자. 이번엔 프랑스 궁전을 방문한 느낌 한 스푼을 담을 수 있는 Versailles Flow야. 이미 태국 인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더라고.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 메뉴 사진이 예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주문해봤어. 원스타일 음료가 아닌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많았거든. 오렌지 주스와 버터플라이티를 믹스한 Make a Wish. 이름부터 예쁘지? 민트와 라임의 콜드블루를 추가한 이름부터 힙한 갤럭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어주셨어. Versailles Flow에서는 평소처럼 커피 말고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도전해봐. 신선한 라임이 듬뿍 들어간 애플소다는 여행의 리프레쉬를 더욱 업시켜줄 거고 태국 로컬 시럽과 우유의 오묘한 만남, 핑크밀크는 너를 장난기 가득한 소녀로 만들지도 몰라. 여행에서의 작은 도전은 실패해도 즐거운 추억이 되잖아? Let's go 주문! 1000바트를 추가로 대면 수영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여행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잖아.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치앙마이 최고의 빵집 반 베이커리에 줄 서 있거든. 반은 태국어로 집이란 뜻인데 반 베이커리. 말 그대로 카페 이름이 빵집이야. 들어오는 정원부터 내부까지 아기자기하고 인테리어도 정말 예뻤어. 아담한 규모에 빵 종류는 20가지 정도고 한 종류당 10개 이상을 내놓지 않으시는데 맛을 위해서 빵을 조금씩 자주 굽는 것 같았어. 오픈 시간 오전 7시에도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나도 설레이며 기다렸지. 여러 가지 빵을 맛보려면 꼭 아침 시간에 방문해야 한대. 드디어 주문!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태국어 주문서에 랜덤 체크를 했지 뭐야. 아참, 샌드위치도 꼭 먹어봐. 내 친구는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살면서 먹어본 샌드위치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빵부터 들어가는 재료까지 각각의 모든 것이 맛있었어. 친구 추천 구성은 크루아상, 상추, 치즈, 삶은 계란, 토마토, 마요네즈, 머스타드 구성이야. 선택한 재료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샌드위치는 2,700원에서 6,100원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촉촉한 빵과 그 안을 맛있는 재료로 가득 채우고 사장님 특제 소스까지 맛, 퀄리티, 가격 모두 완벽한 수준이었어. 빵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치앙마이에서 단 하나의 빵집을 방문한다면 반 베이커리를 꼭 추천해. 다음은 디저트를 좋아하고 커피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끝장로드의 끝내주는 추천! 치앙마이는 건강한 과일 스무디, 과일 요거트를 파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로 핫한 쿵깨 주스바. 와, 여기 벌써부터 오픈런이네. 내가 첫 번째로 꼽은 메뉴는 아보카도 베이스 그린볼. 그린 요거트처럼 약간 꾸덕꾸덕하고 안에 든 망고 바나나와 잘 어울렸어. 두 번째, 망고 베이스의 망고볼. 망고볼은 기본이 과일 베이스라 그린볼보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야. 그 외에도 믹스베리볼, 초코볼 등 다양한 메뉴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조합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취향 저격해보자. 그리고 메뉴를 살펴보다가 신기하고 재밌는 메뉴를 찾았어. 스피루리라 착즙 주스부터 강황 주스, 고수 콜라까지. 다들 고수 좋아해? 고수는 정말 호불호가 심해서 화장품 맛이 난다는 사람부터 없어서 못 먹는 사람까지 다양하더라고. 난 자신 있게 고수 콜라에 도전했지. 아 그럼 여행은 도전이지. 자, 원샷 들어갑니다. 아주 아주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설명할게. 벌써 마지막이네. 치앙마이 여행 중 먹은 가장 고급스럽고 맛있는 디저트집이야. 12년 이상 경력의 파티시에가 디저트 하나에 4-5일을 거쳐서 만든다는 케이크 가게 사루다 파이니스트 페이스트리. 몇 가지 종류의 빵도 있지만 이 집의 메인은 단연 케이크. 아 진짜 어쩜 좋아. 눈을 사로잡는 모양이 정말 예뻐. 진열대에 놓인 케이크의 모양을 보면서 대표 재료를 짐작할 수 있어.
실제로 먹어보면 그 재료로 만든 맛이 나. 치앙마이 물가에 케이크가 좀 비싼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달콤한 디저트로의 여정은 더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 오늘 나는 너에게 어떤 추억을 공유해줄까?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크로 먼저 보여줄게. 첫째, 오렌지 블리스. 와우,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과감하게 한 입. 오렌지 잼과 크림의 조합이 완전 고급져. 둘째, 꽈사르. 슈팅스타처럼 톡톡 터지는 맛이 나는 독특한 초콜릿 케이크야. 만약 발렌타인데이에 인 치앙마이라면 이곳에서 고백해봐. 성공 100%일걸?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를 함께 갈까? 치앙마이 끝장 로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친구들 안녕. 붕세권 사는 친구들 있어? 나는 붕세권이 아니라서 길에서 우연히 붕어빵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럼 태국은 어떨까? 아마도 모든 걸음에 반가움이 가득할걸? 완전 길거리 음식 천국이거든. 육해공, 너가 무엇을 원하든 100m 안에 있을 거야. 나만 따라와. 오늘도 끝장나게 다 보여줄게. 먼저 가장 도전하기 쉬운 메뉴 바로 꼬치빙이야. 태국에서는 돼지고기로 만든 무빙과 달구로 만든 카이빙을 많이 먹어.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한 입이라 행복한 고소함이 가득해. 그 외에도 다리, 날개까지 여러 종류의 빙이 있는데 완전 취향 저격이지. 가격도 정말 착해. 보통 우리 돈 200원에서 300원이니까 1,000원의 행복 치앙마이에서 누려보자. 요 빙의 풍미를 살려주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치인데 음식의 진심인 태국답게 길거리 노점상 대부분도 숯불로 빙을 구워. 다음 감칠맛 최고의 소스를 듬뿍 발라 숯불에 1시간 이상 구워내는 까이양이야. 찹쌀밥 카이니어와 쏨땀을 함께 한다면 물개박수 절로 나올걸. 겉바속촉의 진정한 킹. 지금 침이 나와서 멘트를 못하겠어. 누가 책임질 거야? 너도 이제 슬슬 침이 고이지? 이번에는 좀 더 태국스럽게 도전해볼까? 바로 정통 태국 소세지 사이크로. 돼지고기와 발효시킨 찹쌀을 넣어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내용물이 조금 다르기도 해. 사이크로는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보통 얇게 슬라이스한 생강, 새는 고추,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으면 완전 포텐 폭발이야. 중독성 있는 이 맛 분명 한국 가서도 생각날걸? 여행의 매력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끝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지도가 아닐까? 우연히 발견했지만 태국판 생활의 달인이었던 태국 길거리 간식 맛집. 바로 태국 전통 디저트 카놈 쿠록이야. 태국에서는 흔한 간식 중 하나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 마음이 경건해져. 카놈 쿠록은 쌀가루, 코코넛 밀크, 설탕 등을 반죽하여 작은 반원 모양으로 구워낸 코코넛 팬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돼. 토핑은 다진 파, 콘가루를 넣은 경우가 많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코코넛 밀크가 가득 들어서 크림같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담백하게 단맛을 좋아한다면 추천해. 특히 우리가 간 집은 진짜 정성 1000%야. 철판 위에 구워내는 태국 간식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태국식 크레페 카놈 부앙이야. 카놈 부앙은 뜨거운 철판 위에 쌀가루 반죽을 얇게 발라서 빠르게 구워낸 후에 코코넛과 여러 재료를 얹고 살짝 접어서 모양을 완성해. 보통 달걀 노른자를 설탕 시럽에 데쳐서 만든 회이텅 또는 삶은 파파야가 토핑으로 올라가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훨씬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카놈 부앙. 한 개만 사 먹어도 되니까 태국이라면 도전해봐. 와, 태국 길거리 간식! 하나하나 보니 정말 매력적이지? 지금 보이는 요건 뭘까? 찹쌀 가루, 코코넛 우유와 열매로 만든 카놈 바빈이야. 카놈 바빈은 초록색 판단 입맛, 검정 찹쌀 맛, 흰 찹쌀 맛 등 세 가지 맛을 파는데 코코넛 열매가 많이 들어가서 카놈 쿠록보다 덜 달고 씹히는 맛이 좋아. 포만감도 훨씬 있고 난 개인적으로 초록색의 판단 입맛이 가장 맛있었어. 오, 아마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간식 아닐까? 동남아시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로띠. 다양한 토핑과 함께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지. 뜨거운 철판에 넓게 펼친 반죽을 튀기듯이 굽고 여기에 계란 초콜릿 연유를 아낌없이 뿌리면 이 조합의 정답은 그렇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에그 바나나 로띠를 가장 좋아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로띠를 즐긴다고 해. 야시장에서 만난다면 도전해봐. 달콤함의 최강 조합이 하루 여행의 피곤을 잊게 해줄 거야. 아,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길거리 음료수로 넘어가 볼까? 먼저 차놈옌. 태국어로 차는 후피향 나무, 놈은 우유, 옌은 시원하다는 뜻이야. 차놈옌은 우려낸 홍차에 연유, 우유, 설탕을 첨가해서 차갑게 마시는 태국식 밀크티로 생각하면 돼. 길거리에서 차놈옌을 달라고 하거나 타이티 밀크를 달라고 하면 돼. 자신 있지?
태국 대표 차 브랜드는 차트라모라는 브랜드인데 보통 길거리 가게들은 차트라모에서 생산되는 타이티 믹스 제품을 이용한대. 한국에도 매장은 있는데 태국 현지와는 맛이 다르다는 평이 많아서 좀 아쉽더라. 다음 놈옌이야. 차가운 우유라고 할 수 있어. 열대 과일인 살라에 붉은 시럽을 차가운 우유에 넣어 먹는데 색이 예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난 처음엔 딸기 우유인 줄 알았어. 크게 맛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태국 오면 꼭 먹게 되는 루틴이 되었어. 왜냐면 태국에만 있거든. 지금 보이는 건 태국어로 차우카이라고 불리는 잔디 젤리야.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풀인 선초의 잎과 녹말로 만든 젤리인데 식감은 곤약과 과일 푸딩의 중간 정도? 쫄깃하지는 않고 깨물면 부서져 내려. 맛은 한약향이 은은하게 나는 맛이야. 근처에서 하나 사 먹었는데 내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남놈야이라는 과일 본 적 있어? 한국어로는 용의 눈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안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롱간이라고 불러. 길거리에서 시원한 과일 주스로 만들어 팔아. 맛은 롱간 자체가 단맛이 나는 과일이라 시럽을 넣지 않아도 많이 달았어.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으니까 여러 번 마셨던 것 같아. 와, 우리 오늘 정말 많이 마시는 듯. 몇 년 전만 해도 태국 하면 비닐에 커피를 담아 마시는 풍경이 흔했는데 이젠 없어졌어. 태국 정부에서 비닐 사용을 금지했거든. 그래도 촬영을 위해 오랫동안 태국인들과 함께한 태국 로컬 커피를 잠깐 만들어봤지. 튼튼한 비닐에 얼음을 넣고 진하게 우려낸 태국 로부스타 커피를 가득 채우는 거야. 태국 로컬 커피는 워낙 진해서 한 모금만 마셔도 엄청 써. 당연히 달달한 태국 밀크는 필수. 이렇게 진하고 달달한 태국 커피 한 잔이면 여행의 에너지가 넘쳐날걸? 늘 넉넉한 인심과 따스한 햇살이 함께했던 치앙마이 끝장로드 길거리 음식 편.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를 함께 갈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치앙마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마켓들 한번 소개해줄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만 따라와.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과 후문에는 각각 나머와 랑머 야시장이 있어. 태국어로 나머가 정문, 랑머가 후문을 뜻해. 나는 먼저 먹거리 가득한 랑머 야시장으로 갔어. 평일 주말 모두 열리고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야.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주 고객이라 무핑부터 파타야, 사이클럭, 예쁜 디저트까지 먹거리가 정말 다양해. 가격도 얼마나 착한지. 주머니 걱정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봐. 나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맛을 보다가 사람이 엄청 많은 똠양국수집에 줄을 섰어. 새콤매콤한 똠양 국물에 고소한 코코넛 밀크까지. 면과 토핑을 고를 수 있는데 시푸드로 먹어도 고기 완자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진짜 최고의 똠양쌀국수라고 강추할게. 그리고 랑머야시장은 이 집 요 아저씨 스테이크바가 유명한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맛은 말해 뭐해. 맥주가 슬슬 들어갈 정도로 간이 딱 좋아. 이제 볼거리 가득한 나머야시장으로 가볼까? 태국 젊은이들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나머야시장에는 특히 네일샵이 정말 많아. 가격도 150바트부터라 부담이 없어. 평상복과 신발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와 함께 쇼핑을 멈출 수 없었어. 가격이 정말 저렴했거든. 의류는 비싼 것도 400바트 넘지 않았고 보통 200에서 300바트 선에서 구매가 가능했어. 신발도 150바트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가볍게 왔다가 양손 무겁게 돌아갈 수 있어. 다음은 치앙마이 야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이트 바자 야시장. 이곳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밤 열려. 특히 나이트 바자에는 태국 현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직접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원한다면 투상하등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의뢰할 수도 있어. 태국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만큼 눈에 띄는 작품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구경해봐. 또 나이트 바자에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해. 이제는 태국 문화로 자리 잡은 트랜스젠더 쇼를 비롯해 태국 전통악기를 이용한 전통 민속 공연, 매력 가득한 전통 춤 공연까지. 나이트 바자에는 웃음 가득한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어. 여기는 고산족이 수공예로 만든 의류, 생활용품, 목각, 장식품 등 다양한 수공예 상품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골목이야. 그럼 내 맘에 드는 물건이 있는지 자세히 볼까? 복을 상징하는 코끼리도 좋고 고산족의 삶을 재현한 공예품은 디테일이 정말 훌륭했어. 여행의 또 다른 추억은 기념품이잖아. 다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신나는 보물찾기를 하는 표정이야. 그럼 쇼핑도 다 했겠다. 나이트 바자 안에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가볼까? 어떤 간식을 먹을까 하는데 와우, 이건 뭔가요?
바로 정갈이나 누에, 귀뚜라미 같은 곤충들을 원형 그대로 튀겨서 팔더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보니 비주얼이... 그래, 도전은 포기할게. 또 태국하면 무에타이잖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규모가 많이 작아져 특정한 날에만 경기가 열린다고 해. 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웠어. 자, 이번에는 어디서 찍어도 예쁜 사진이 나오고 코코넛 나무가 주는 아름다운 풍경에 저절로 힐링되는 바파오 플리마켓이야. 치앙마이 최고 신상 마켓이지. 바파오 플리마켓은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만 열려. 코코넛이 테마인 만큼 코코넛 주스, 코코넛 간식 등 코코넛 관련 먹거리가 많아. 나도 본격 식도락 여행에 나섰어. 먼저 쏨땀. 쏨땀은 들어가는 메인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망고를 주인공으로 한 망고 쏨땀과 기본 파파야 쏨땀을 시켰지. 사장님의 현란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니 새콤, 달콤, 매콤! 태국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맛있는 쏨땀이야. 이번에는 마켓에서 가장 인기가 좋으신 코코넛 아이스크림 사장님을 만났어. 아이스크림과 함께 다양한 토핑도 선택할 수 있어. 인심도 얼마나 푸짐하신지. 나는 평소에 궁금했던 태국 젤리들 위주로 담아봤지. 와우! 고소함 가득하게 채운 코코넛 아이스크림이야. 우리 돈 2,000원 정도? 이 가격 실화인가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마켓에서 가장 바쁜 이곳.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볶음 요리를 하는 곳인데 일단 줄은 필수야. 웍을 돌리시는 사장님의 솜씨가 전문 셰프임을 증명해. 나는 태국 음식 중에서 어스원을 시켰어. 우리나라 굴전과 비슷한 음식인데 굴에 숙주, 달걀, 전문가루 등을 넣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포인트야. 지글지글 소리.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 드디어 완성! 태국 굴은 우리나라 굴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한 입에 먹기 편해. 여러 명 갔을 때 맥주 안주로 추천할게. 바파오 플리마켓은 규모가 크진 않은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 마켓을 가득 채운 초록 세상과 푸른 하늘. 이곳에서는 여행객들의 빠른 신발은 잠시 벗어두고 치앙마이 사람들처럼 자연이 주는 따스함과 느긋함을 오롯이 느껴보길 바래. 다음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낮시장 와루룻 마켓이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낮시장이 열려. 치앙마이 현지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인데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야. 와루룻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생필품 등을 파는 곳과 새콤달콤 다양한 과일들을 파는 과일시장,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만 가면 사랑스런 꽃시장이 있어. 치앙마이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와루룻에 가보라는 말이 있고 와루룻에 없으면 치앙마이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파는 곳이 와루룻이지. 그리고 와루룻에는 북부 최대 규모의 꽃시장이 있어. 특히 태국에는 국화꽃이나 자스민으로 화환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침에 가면 꽃을 사는 스님들도 볼 수 있어. 와우! 와루룻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과일 상점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 브런치 가게에서 맛보았던 구아바, 케이프 구스베리도 있고 좋은 가격에 싱싱한 과일을 맛보는 신나는 경험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를 함께 갈까? 친구들 안녕! 나는 여행에서 식도락 투어만큼 신나는 게 있을까 싶어. 맛있는 음식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잖아. 오늘 나랑 같이 맛집 부식이 나서볼 사람! 우리 지금부터 치앙마이 모든 맛집을 찾아가 보자. 먼저 유기농 컨셉의 친환경 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진저팜 키친! 전체적으로 진저팜과 연결된 식재료를 강조하면서 캐주얼하게 꾸며넣고 라탄, 초록, 식물, 자수, 패브릭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음식은 일단 비주얼이 좋아. 우와! 이야! 대박! 3단 콤보가 절로 나오거든. Fried sea bass with mixed herbs. 다양한 허브, 야채, 과일과 튀긴 씨베스를 함께 먹는 요리인데 흰살 생선이라 담백하고 소스는 새콤달콤해서 간이 딱 좋았어. 둘째, 크리스피 벨리 포크. 쉽게 말해 삼겹살 튀김인데 완전 겉바속촉의 환상 교양곡이지. 여기에 피쉬소스, 핫소스, 소이소스까지. 익숙하게 먹던 메뉴를 익숙하면서도 색다르게 먹어볼 수 있어 좋았어. 마지막은 콘샐러드 위드 솔티드 에그. 우리나라에 다양한 김치가 있는 것처럼 태국에도 다양한 쏨땀이 있는데 그중 나는 옥수수 쏨땀을 가장 좋아해서 주문했는데 역시 맛있었어.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향신료와 조미료를 사용하는 진저팜 키친. 베지 프렌들리 메뉴도 따로 있으니까 진저팜의 색다른 치앙마이를 느껴봐. 다음에는 로컬 맛집으로 찾아간 난 셰프논. 깔끔한 오픈 주방에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찬 야외 테이블까지.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사방사방 좋아져. 여긴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태국 로컬 레스토랑으로 가족끼리 가볍게 외식하기 좋은 곳 같아.
나는 착한 가격과 친절한 분위기에 반해서 평소 좋아하는 태국 음식을 다 주문했어. 진한 국물 맛이 좋았던 똠양꿍, 해산물 커리볶음, 저 땡땡한 새우 사이즈 보이시나요? 태국식 고기볶음 덮밥인 파카 파오무쌉, 그리고 셰프의 추천 메뉴까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란 셰프 너는 사실 게살볶음밥집으로 유명한데 역시 주문했지. 오동통한 게살을 아낌없이 넣어주시는데 맛있었어. 끝난 줄 알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 먹어서인지 햄 계란 덮밥까지 주시더라고. 완전 먹방 제대로 찍고 왔어. 나처럼 로컬 음식을 깨끗하고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다면 추천할게. 이번에는 태국 북부 지역의 전통 음식 카오소이 먹으러 가자. 카오소이는 커리 베이스와 코코넛 밀크 육수에 에그노드를 넣은 쌀국수인데 치앙마이 대표 음식 중 하나야. 나는 올드타운에 있는 메파스리 레스토랑을 찾았어. 커리가 주는 달달 느끼하면서 에그노드의 담백한 맛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 평소 커리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 카오소이는 나름 먹는 법이 있더라고. 팍덩이라고 하는 태국식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인데 아마도 피클처럼 깔끔함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 싶어. 에어컨이 없는 오픈 식당이니까 땡모반 등 시원한 음료와 함께 즐겨봐. 다음은 미쉐린에 선정된 길거리 맛집 룽 가존 와켓. 미쉐린 가이드 빕구르망에 선정된 맛집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맛을 두루 갖춘 곳에 부여되는 등급이야. 대표 메뉴는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태국식 만두 카오꾸리아 팡머야. 7개 한 박스 20바스로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빕구르망을 즐길 수 있어. 작은 화덕 위에서 이렇게 예술의 경지로 팡머를 증기로 찌는데 한 박스만 사가면 후회할걸. 포장 전문점으로 별도의 자리는 없지만 바로 앞에 아기자기한 절이 있어. 나는 절에서 종류별로 산 팡머를 펼쳐 미쉐린이 주는 미식의 세계를 즐겼어. 코코넛 밀크를 살짝 뿌려서 한 입 먹으면 들어온 쌀 만두피와 잘 양념된 돼지고기가 입안 가득 풍성한 식감을 선사해.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타피오카 볼을 선택해도 좋아. 먹다가 약간 느끼하다면 태국 고추 살짝쿵 즐겨봐. 룬카존 라켓에 이어 미쉐린 가이드 맛집 2탄! 카우만가이로 유명한 단 치킨 라이스야. 님만 해도 지점이 있는데 나는 본점인 산사이점으로 갔어. 아침 9시인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 카우만가이는 태국식 닭고기 덮밥으로 닭 육수로 지은 밥과 특제 소스로 구성되어 있어. 태국의 대표 음식이라 정말 많은 곳에서 카우만가이를 팔지만 다 맛있는 건 아니야. 단 치킨 라이스는 정말이지. 내 기준에서는 카오만가이의 기준을 만들어준 집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어. 달걀 잡내를 완벽하게 없애고 담백함과 부드러움만 가득해. 사이즈는 기본 곱빼기 전보가 있는데 가볍게 먹으려면 기본 사이즈도 좋고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면 기본 사이즈에 고기만 추가해서 먹어도 좋아. 단 치킨 라이스는 치앙마이 맛집으로 유명하고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짧게 영업을 하는데도 준비된 달걀 소진되면 그냥 문을 닫으니까 빠르게 방문해야 돼. 나도 9시에 갔는데 벌써 튀긴 닭고기는 다 팔렸더라고. 다음번에는 더 일찍 가겠어. 지금까지 태국 음식 잘 먹었지? 이번에는 치앙마이에서 한국 음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식당으로 가볼까?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정을 나누는 식당, 정식당이야. 나는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서 코스로 주문했어. 타락죽을 시작으로 잡채, 새우장, 산적, 불고기, 콩비지, 김밥, 떡갈비, 수정과까지 모든 음식이 모자람 없이 나왔고 정갈했어. 실제로 가족끼리 온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나도 부모님과 함께 온다면 정식당을 방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를 함께 갈까? 친구들 안녕! 치앙마이 완전 뿌시기! 오늘은 마지막 편이야. 치앙마이의 예술을 공감하고 정신을 느끼고 맛을 경험하는 삼색 투어. 함께 가보자. 먼저 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마이이암 현대미술박물관이야. 태국의 대표 명문가 분나카에서 소장하던 예술품들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개관한 미술관으로 1층에서는 기획전이 열리고 2층에서는 상설전이 열려. 상설전에는 태국 출신 현대미술 거장인 몬티엔 분마이의 방콕의 비너스, 아라야 라스잠리안숙의 태국 소녀들의 출발, 나빈 완차이쿨의 슈퍼아트 방콕 서바이벌 등의 작품과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1층 기획전은 수시로 바뀌는데 내가 갔을 때는 냉정, 미스터리를 주제로 타스나이 세사리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어. 특히 다양한 색감의 작은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모여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이 큰 감상 포인트인 것 같아. 치앙마이는 예술가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고 활동을 하는 도시야. 평소 미술과 예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찾아가 봐. 미술박물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이용료는 성인 기준 150바트로 무척 저렴해. 다음은 멋진 강사님과 태국 요리를 직접 배우고 맛보는 크리에이터 한 시간. 다이 쿠킹 스코리아. 나는 치앙마이를 여행하면서 태국 요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지. 본격적인 요리 교실의 시작은 태국 식재료의 이해부터 시작해. 다들 귀청긋하게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리고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요리할 음식의 재료들을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시향도 하면서 자세하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셔. 다시 쿠킹스쿨로 들어오면 본격적인 요리 실습이 시작돼.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누들, 국물, 디저트 안에서 총 5가지 메뉴를 선택해서 각 파트마다 한 가지씩 요리를 진행하면 돼. 나는 똠양꿍, 팟타이, 레드커리 만드는 걸 선택했어. 탁탁탁, 달그락, 지글지글. 즐거운 요리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특히 똠양꿍은 세계 3대 스프라고 하잖아? 다양한 맛이 나는 것이 오묘하게 맛있다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자신이 생겼어. 특히 신맛이 포인트인데 라임소스와 양념페스트 양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져. 팟타이는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조리 순서가 있어서 집중해야 해. 면이 쌀면이라 서로 뭉치지 않게 빨리 볶아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대망의 커리 페스트. 그린, 레드, 옐로우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는 그린을 선택했어. 태국의 커리 페스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양념장 같은 거야. 재료가 같아도 커리 맛에 따라 음식의 풍미도 달라져. 그린 커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돌절구에서 100% 갈아주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지. 나도 깜짝 놀랐어. 다 같이 스프링롤도 만들어서 먹고 재밌는 체험일 거라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알찬 시간이어서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좋았어. 내가 신청한 쿠킹스쿨은 에이지아 시닉 타이 쿠킹스쿨이고 풀데이 코스와 하프데이 코스 두 가지 과정이 있어. 풀데이는 7가지 메뉴를, 하프데이는 5가지 메뉴를 배울 수 있어. 태국 음식과 요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가길 추천할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는 꼭 가봐야 할 명소. 도이수택으로 더 유명한 프라탓 사원이야. 화려한 금빛 사원과 한낮의 치앙마이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고 싶다면, 아침과 낮 도시의 일몰과 야경을 보고 싶다면 여름엔 5시, 겨울엔 4시쯤 출발하면 좋아. 사실 도이수택은 수탭산이라는 명칭이고 도이수탭 산에 있는 프라탓 사원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명칭이야. 사원은 해발 1000m 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306개의 긴 계단을 따라 사원에 오르면 치앙마이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그치만 나는 걷는 것이 힘들다. 또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신다면 모노레일을 추천할게. 입장료 포함해서 1인 50바트면 왕복으로 탑승할 수 있어. 부처의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황금빛 사리탑. 탑 주변에는 소원을 비는 장소와 방법이 다양했어. 작은 초에 불을 붙이거나 연꽃 모양의 초에는 기름을 붓고 소원을 빌어. 특히 내가 갔을 때는 주지스님이 법당 본당에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방문한다고 해. 프라탓 사원은 태국에서도 손꼽히는 불교 성지로 성스러운 분위기 때문인지 여행객들도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야. 태국 불교 사원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 소매가 없는 옷,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반바지 등을 입고 있으면 입장할 수 없어. 혹시 입장 불가의 의상이라면 입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옷을 잘 활용하면 돼. 웅장한 황금빛 물결을 뒤로 하고 법당을 나오면 프라탓 사원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지. 바로 탁 트인 치앙마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아기자기한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치앙마이의 모습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져. 사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나는 시간이 애매했어. 하지만 괜찮아. 주지스님의 기도 시간을 함께 했으니 이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거든. 프라탓 사원은 치앙마이 시내와는 거리가 있어서 저렴하게 가려면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썽테오를 이용하는 걸 추천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어디를 함께 갈까?